자, 대형 카메라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자, 전편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나누는 분류에 의해서 소재에서 나무하고 메탈 재질로 만든 두 가지로 보통 나눈다. 자, 여러분들 나무로 만든다 그래갖고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여기 대형 카메라를 보통 만드는 나무들이요. 우리 그냥 책장자나 이런 합판이나 뭐 이런 톱밥축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좋은 것들이 이제 단풍나무 오래된 것들 잘라갖고 그걸 바로 쓰는 것도 아니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그런 뭐그 과정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보질 못했겠지만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우리 뭐 나만의 카메라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그런 분들도 저희가 한번 한번 만드시는 분 만나서 얘기도 나눠볼 거거든요. 거기서 한번 좀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 갔다고 약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나무로 만드는 소재로 대표적인 메이커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메이커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디아돌프. 너무너무 유명한 메이커죠, 디아돌프. 나무로 주로 만들죠, 디아돌프 카메라가. 그 다음에 에보뉴라는 메이커도 있어요, 에보뉴. 에보뉴라는 메이커는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명품 쪽에 속합니다. 어쨌거나 사후 카메라를 만드는 메이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그두 가지 대표를 들수 있고, 조금 싼 메이커도 있긴 한데, 여기서 제가 좀싼 메이커라고 말을 하고 그 브랜드를 말씀드리긴 좀 모호할 것 같아서 삼가하겠습니다. 그다음 메탈로 만드는 거랑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신 리노프. 그 다음에 좀 많이 쓰고 있는 뭐, 호스만. 호스만은 또 일반 제품 중에서는 또 조금 좋은 쪽에 속하고요. 토요. 그렇죠? 토요. 그 다음 위스타. 뭐 너무너무 많아요. 깜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진화. 진화도 굉장히 프로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카메라들이죠. 이거는 굉장히 수도 없이 나열할 수가 있어요. 뷰 카메라를 만드는 메이커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익히 알고 있는 캐논, 니콘. 이런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카메라가요. 오히려 더 역사가 있고, 막, 장인정신이 나오는 것들은 뷰 카메라에 있는 메이커들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는요. 자, 두 번째는 크기로 봤죠? 4.5냐, 8.2냐, 이렇게 되느냐. 보통은 4.5인치나 8.2 쪽을 많이 쓴다. 4인치, 5인치가 여러분들 디카에서 가장 큰 CCD가 뭡니까, 요즘? 소형 카메라. 물론, 중형까지 뭐 4.5, 6, 4.5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좀더큰 것도 있지만, 보통 35mm에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24, 36mm입니다. 24, 36mm. 근데 얘는요, 4인치, 5인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디카로 찍어갖고 4인치, 5인치 프린트해주세요. 46인치 프린트해주세요. 그죠? 그 프린트 크기가 얘 필름 사이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대할 필요도 없어요. 밀착하면 그 인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에이바이트는요, 여러분들 집에 보통 걸어놓죠. 필름이 이만해요. 그냥 밀착이에요, 밀착. 밀착이라는 거 1대1 딱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형식으로 뷰 카메라랑 필드 카메라가 있다. 뷰 카메라는 뭐 특징이 계속 연장레이라든가 벨로우즈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를 많이 시킬 수 있다. 근데 갖고 나가기 불편하다. 그래갖고 우리는 필드 카메라는 걸 만들었다. 콤팩트하고 접어갖고 갖고 나갈 수 있게. 저도 이제 필드 카메라를 쓰는 위주죠. 저는 광고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기보다는 필드에서 나가서 사진 찍기 때문에 필드 카메라를 많이 쓰는 축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형 카메라를 왜 지금도 쓰느냐? 전편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커. 카메라가 커. 갖고 다니려면 하드 케이스가 있어야 돼. 들어갈 만한 거.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또. 무거워. 크고 무거워. 두 번째는요. 어떠한 자동화 기구도 안돼 있어요. 노출계도 없어. 그 다음에요. 상도? 정립정상. 이렇게 똑바로 보이질 않아요. 거꾸로 보여. 상하 좌우가 다 거꾸로 보여. 헷갈려. 그 다음에 초점 맞추기도 힘들어. 이런 카메라를 왜 쓴다고요? 사진을 지루 볼 때? 그렇죠. 개조가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개조가 풍부하다. 이 개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그러잖아요. 개조. 이게 필름이 크다 보니까 그라데이션, 개조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소형 카메라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풍부한 개조감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샤프니스. 선회도라 그러죠, 선회도. 얼마만큼 날카롭게 보이느냐. 그게 맞는 표현인가? 하면 샤프니스. 그 다음에 해상력. 필름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형 필름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그런 박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박력? 박력이다 그러면 맞는 말 같아요.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개조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칼라 사진을 찍을 때도 풍부한 색감을 저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필름에도 뭐 저장한다고 말이 맞을 수 있죠. 꼭 뭐 은화기 때문에 뭐 그렇다 아니다는 말 못하는 거고요. 그런 풍부한 발색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름 쪽, 사진 쪽으로 봤을 때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강좌를 하다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무브먼트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무브먼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무브먼트. 자, 무브먼트가 뭐냐? 여러분들, 제가 제 수업을 꾸준히 들었던 무브먼트 얘기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 이제 사진 사이트에 보면 무브먼트라고 따로 돼 있죠. 무브먼트가 뭐냐? 아, 이건 뭐냐면 어떤 카메라도 할 수 없어. 이 무브먼트라는 거는요, 이거는 오로지 대형 카메라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기법이야? 기법이라고는 좀 그렇고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된다는 거죠. 무브먼트가 뭐냐? 먼저 말로 얘기를 하면 어떠한 피사체의 왜곡이나 초점을 수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간단히 교과서에 나온 예를 들어볼까요? 건물을 밑에서 위를 본다.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갖고 본다. 어떻게 해요? 왜곡이 생기죠? 원근감 때문에. 이건 왜곡 수치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퍼스펙티브가 생긴다는 거예요, 퍼스펙티브. 이게 어떤 왜곡 수치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곡 수치라는 것은 렌즈가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수차예요, 이거는. 이런 거는 원근감에 의해서 생기는, 라고 봐야 되죠. 이런 걸 우리는 흔히 퍼스펙티브라 그래요. 자, 그래서, 뭐, 그 용어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거를 우리 일반 사진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건물을 이렇게 똑바로 보정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대형 카메라는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브먼트 얘기는 길어져요. 제가 그래서 무브먼트는 따로 시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브먼트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프라인 강좌가 열린다면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참여만 어느 인원 정도만 되면은요. 스튜디오에서 대형 카메라는 이런 거다. 다 보여드리고 쓸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무브먼트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어떻게 초점 이동이 되는 건지를 말씀을 드리고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조명도 조금 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자, 그래서 대형 카메라의 가장 큰 매력은 이런 무브먼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다. 무브먼트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크게 틸트, 그 다음에 스윙, 쉬프트, 라이저, 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위아래로 갈 거냐, 수평으로 이동할 거냐, 앞으로 꺾을 거냐, 아니면 옆으로 꺾을 거냐. 이 크게 네 가지죠. 폴과 라이저와 폴은 같이 하나로 묶는다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이걸 갖고 어떠한 피사체라도 수평, 수직, 초점, 완벽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무브먼트라고, 그 무브먼트 기능을 쓸 수 있는 카메라는 오로지 대형 카메라에 한한다. 물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소형 카메라에도 쉬프트나 그런 렌즈가 있지만은, 그거는 한 이거만큼의 능력은 안 될 거다. 그런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매력적인 것들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대형 카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꼬이네요, 여러분. 아, 대형 카메라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지금 자꾸 앞에서 시간이 됐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더 해보죠.